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일이 더 잘 된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호3. 오늘은 시즌2 177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하루 주셨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멀지 않은 그 빈 창고에서 주일 저녁에 큰 불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방관 80명이 투입돼가지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뭐 다행히 이제 그 화재 때문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올라왔는지 그 국립기상청에서는 그 위성의 열 감지 카메라에도 그 불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여기 불 나는 게 보일 정도로 불길이 확 솟은 거였었죠. 불이 얼마나 컸으면 우주에서도 보였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소방관들의 수고가 참 많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도의 불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도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과 열정, 그 우리가 피우는 그 기도의 향불이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불 얼마나 붙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드리면서 오늘 1호 3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어쩌면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미 이 에스겔 38장 읽어본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어렵냐? 이 39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그 에스겔 해골굴적의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 나라가 파멸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부터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때까지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예언들이 이 역사상 다 실현이 이미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실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 에스겔이 선포하고 그 옛날에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 현재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에스겔의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사탄이 일어나 고개 세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내용,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예언된 계시록 20장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예언한 것과 또한 사도 요한이 본 것, 그것이 우리도 아직 오지 않은,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미래의 내용이니까 오늘 본문의 고기란 나라가 어디고 누구고 무엇이고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에 신중을 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6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곡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을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욥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곡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삶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악이 득세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이 더 큰 악을 낳고 다니는 때가 있고, 악이 강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되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서 악을 잠시 허용하십니다. 악이 돌아다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끝까지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함이라 라고 말하시므로, 곡이 심판받고 그들을 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악인의 득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악인의 영화는 짧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 있는 악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인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겁니다. 뭐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비난받는 그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악이 비록 득세하여도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촌
가운데 악이 있는 그곳에 빨리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고가 돼요. 강한 경고가. 사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착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직분 있는 사람들 잘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악을 행할 때가 있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악을 행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일이 더 잘 된다? 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잘 풀린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이것이 좋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때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동안만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잠깐 그렇게 허용하셔가지고 우리가 비록 악을 행해도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도 막으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딱 막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악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악을 그냥 지켜보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욱더 큰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악인의 득세함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더 잘 된다? 여러분들은 바싹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 앞에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온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망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